코로나 시대 이후 사실상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제3세계 작가 위주로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90%가 넘고 관객들의 동선도 예전과는 달라지는 등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탐구한 크리스틴 선킴의 모든 삶의 기표. 대량 학살이 일어난 캄보디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의 기억이 투영된 쇼빗 피치의 춤까지.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이처럼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 아래서 은은한 광륜과 행성의 시간들이라는 네 가지 소주제를 관통하는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특히 80여 참여 작가 가운데 제3세계 작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 90%를 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그렇지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같이 숨어있는 작가들을 많이 좀 보여줘야 되겠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등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조명하는 외국 작가의 다양한 커뮤니티 작품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한인 동포와 호주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소수민족과 흑인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작가들의 생생한 경험도 곁들여집니다. 관객의 이해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가 스스로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천정을 낮춰서 전시장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등 역대 전시와는 다른 관객 동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담론을 저희가 발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조직 갈등을 딛고 코로나 시대 이후 사실상 첫 대면으로 치러지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서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